자, 계속해서 정비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비법 역시 도시개발법하고 마찬가지로 절차법이기 때문에 절차가 숙지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내용을 다 외울 수는 없고요. 절차를 좀 감을 잡게 되면은 개별적인 내용을 외우지 않아도 시험 문제 푸는데 좀 편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정비 기본 계획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국토계획법에서 도시군 기본 계획이 뜻이 얘도 이제 소위 정비 기본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수립을 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 정비 기본 계획의 내용을 다뭐 내용이 뭐냐 이걸 외우는 건 불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기본 골격은요, 바로 정비 기본 계획에서는 언제 정비 계획을 수립한다라고 하는 정비 계획 수립 시기라고 하는 것이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어디다가 정비 구역을 지정을 한다라고 하는 소위 정비 구역의 계략적 범위라고 하는 것을 상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본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앞으로 정비 계획 수립 시기라든가 정비 구역 지정 범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계획은 그 자체가 목적이라 정비 계획과 정비 기본 정비 구역 지정의 대강의 윤곽을 제시하는 게 주된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구역 지정되게 되면요, 이제 정비 사업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 도시개발 구역 지정을 보면 도시개발 사업 시행 원칙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봤었고요. 정비법에 따르게 되면 정비 구역 지정되면 정비 사업 이루어지게 됩니다. 뒤에서 뭐 논의했지만 이 정비 사업의 종류가 무려 6개나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가 주거 환경 관리 사업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 재개발 사업이라고 하는 거 제일 눈에 익을 만한 것 중에 하나가 될 것이고, 또 하나가 주택재건축 사업이라고 하는 것도 정비 사업의 일종, 그다음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고 하는 것도 정비 사업의 일종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도시환경 정비 사업에서 총 이렇게 6개 사업을 묶어서 기본적으로 정비 사업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중에서 재건축은 정비구역 밖에서 시행하는 경우도 있고요.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소위 가로구역이라는 곳에서 시행이 되는데, 일단 정비사업의 한 종류로 나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디테일한 내용을 보게 될 것이고, 자, 정비구역 지정되면은 자 시행제 문제 나오게 되는데, 이 정비사업의 시행자는 주로 중심축이 조합이 되는 게 기본 골격입니다. 그래서 이 정비 사업마다 시행제가 달라지게 되는데, 일단 핵심은 조합이고요. 그 외에 시장, 군수, 주공 등 이런 공적 주체가 시행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도시환경 정비사업이란 건 소위 상가재건축, 공장 재건축을 얘기하게 되는데, 이런 데서는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시행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 시행제 정해지게 될 것이고, 시행제가 이제 이 정비사업함에 있어서 자몇 세대 아파트를 건설할 것인가, 소위 건설 계획을 작성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도시개발법에서는 실시계획이라는 표현을 썼었어요. 정비법에서는 사업 시행 계획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건설 계획, 바로 사업 시행 계획의 작성, 이렇게 볼 것이고, 이 확정 지은 것을 사업 시행 인가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도시개발법에서는 실시계획 인가라는 표현을 썼었고, 정비법에서는 사업 시행 인가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자, 한편, 우리 도시개발법은요, 특히 환지 방식 관련해서 공급 계획으로서 환지 계획 이런 표현을 썼었거든요. 자, 정비법에서는 아파트 분양하는 계획, 자, 우리가 토지 분양하는 것을 환지 계획이라고 불렀었고, 아파트 분양하는 계획을 자, 관리 처분 계획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자, 사업 시행 계획 작성해서 그 다음 단계가 관리 처분 계획 작성하고요. 요 확정 지은 것을 관리 처분 계획의 인가 또는 관리 처분 인가 이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해서 요렇게 있고요. 자, 그래서 공급계까지 확정이 됩니다. 이때부터 공사 착수, 사업 착수의 문제가 발생이 되고요. 세월이 흘러서 인가된 사업 시행 계획에 따라서 공사가 제대로 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가리켜서 준공 인가라는 표현을 씁니다. 도시개발법에서는 준공 검사라는 표현을 썼었고, 정비법에서는 준공 인가라는 표현을 써요. 그리고 자, 인가된 자,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서 이
분양 토지 등을 자 주택을 분양하는 것을 아파트 분양하는 것을 자 바로 이전의 고시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에 드리겠습니다라고 외부에 발표하는 것을 이전의 고시.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파트를 분양받게 되는 시기는요, 이전의 고시의 다음날. 우리가 도시개발법상 땅을 분양받게 되는 시기가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 이렇게 되어 있었고, 자 그다음에 정비법에서는 이전의 고시일의 다음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되게 길어 보이는데 핵심은 그거죠. 조합이 주로 조합인 시행자가 사업 시행인가 받고 관리처분계획 인가 받는 거. 이게 이제 정비법의 주된 줄기가 될 것이고, 인가된 사업 시행계획에 따라서 공사가 제대로 되는지를 확인하게 되는 것을 준공인가.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서 공사자 분양해주겠다라고 발표하는 것을 이전의 고시라고 부르게 된다. 요 정도가 기본적인 골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그림을 확인해 봤고요. 제일 먼저 이제 343페이지에 정비 기본 계획 등에 관한 내용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작성 기준등 나와 있어요. 예, 역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그래서 이건 뭐 뒤에 정비계획 수립 기준 이런 것도 나오는데 무조건 정한다라는 표현 앞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누가 정비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는 거냐 했을 때, 크게 보면 시장 등이죠. 시장 등 해서 자, 이 시장 등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도 있을 테고요. 그 다음에 도 밑에 있는 시두 개로 구분하죠. 대도시라고 하는 것과 그냥 일반 시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일단 주체 관련해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시사. 이때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시사는 바로 세종시하고 제주도를 얘기하니까 큰 의미 없고요. 자, 그다음에 시장 등이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여기서 쟁점이 이제 뭐냐면, 자, 시, 도 밑에 있는 시는 두 가지로 구분한다고 그랬어요. 대도시와 일반시로 했을 때, 대도시가 아닌 일반시에 있어서는 무조건 기본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따로 이 도지사가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했을 때만 수립한다. 그러면 대도시는 해석상 무조건 기본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봐야겠네요. 그래서 대도시 관한 부분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대도시 시장에서는요, 혼자서 지가 직접 정비 기본 계획 수립하고요. 그리고 나서 정비 계획도 혼자 수립하고요. 정비 구역 지정도 혼자 하게 됩니다. 이에 비해서 대도시가 아닌 일반시의 시장에 있어서는 도지사가 기본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했을 때 정비 기본 계획 수립해서 도지사의 승인 받아야 되고요. 나중에 정비 계획 수립 시장이 일반시의 시장에 있을 때는 도지사에게 정비 구역 지정 신청 등을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한때 유행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항상 대도시시장은 도지사에게 하면 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대도시시장은 도지사에게 정비법에서는 최소한 손을 내밀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겠고요. 해서 자, 그 정도 얘기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 계획 내용. 종류 너무 많아요. 근데 뒤에 이런저런 얘기가 연계되는 것 때문에 두 가지 예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정비 예정 구역의 계획법이라든가, 소위 단계별 집행 계획 이런 표현 나와 있고, 그 다음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 계획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정비계획 수립 시기 등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정비 기본 계획을 통해서 정비계획 수립 시기 예정을 해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비구역 어디에다 지정하겠다라고 하는 큰 그림을 제시하고 있다. 이 정도로 봐야겠습니다. 예, 그리고 수립 절차요. 자, 기본적인 절차 보니까, 자, 기본계획 수립 변경하기 위해서는 공람하고요, 지방의회 의견을 들은 후 마지막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게 기본 골격입니다. 다만 이 기본 틀은 나와도 답이 아니에요. 그래서 대신 뼈대는 잡아야 되니까 이 기본계획 수립하기 위한 과정 세 단계, 공람 주민 의견을 듣는 과정, 그다음에 지방의회 의견 듣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물론 일반시 시장에 있어서는 이 수립한 다음에 따로 이 도지사에게 승인 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그 정도까지 보겠고, 자, 그래서 대도시가 아닌 시의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변경할 때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요거 갖고 매번 장난치는 게 대도시의 시장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틀린 표현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요 근래 이제 답이 됐던 것이 심의 생략 나와 있죠. 우리 앞에서 이런 거 있었잖아요. 인가 받은 상을 변경할 때 원칙적으로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런 게 있었고, 그리고
나서 자 이러이러한 내용을 변경할 때 인가를 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무식하게 외우자고 그랬어요. 인가를 요구한다는 다 틀린 표현. 자 한편 지금 우리가 기본계획 수립할 때 기본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게 원칙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법에서는 자 심의를 요하지 않는 좀 경미현상 등에 대해서 쭉 간이 나열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머릿속 원칙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이 다 오게 되면 이때는 어떻다? 심의를 요하지 않는다. 거기 이제 역시 한두 개만 제가 예시를 했는데 이거 갖고 해결되지 않고요. 이건 앞에서 인가 얘기랑 똑같이 패턴 가지고 해결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외 마지막 이제 국토부장관에게 보고해야 된다 해서 별것도 없는데 전에 한번 답이 됐던 질문이 보고 얘기도 한번 답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기본 계획의 정비 기본 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쟁점이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정비 계획이라고 하는 거 나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재개발, 재건축 등 자, 정비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정비 구역 지정이 있어야 되고요. 구역 지정을 위한 전 단계로서 필요한 개념이 정비 계획의 수립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정비 계획 누가 수립합니까? 시군구청장 또는 우리 법조문에서는 시장 군수라는 표현을 쓰는 경우도 똑같은 의미로 새기면 좋겠습니다. 엄청 길죠? 해서 보니까 정비계획 수립함에 있어서 자, 정비계획에 시군구청장은 기본 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주민의 공람, 그다음에 지방의 의견 들은 후, 자, 시 도지사 등에게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서 여기서는 이제 정비계획에, 자, 예시로 제가 지구 단위계획이라는 걸 집어넣어놨어요. 해서 지금 정비기본계획과 정비계획을 비교하게 되면은 정비기본계획은 큰 틀의 그림이고 정비계획은 대단히 구체적인 계획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고 우리 앞에서 이제 국토계획법 할때 지구 단위 계획 뭐 포함됐어요? 건폐율, 용적률, 용도 제한, 높이 제한, 뭐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적용 뭐 이런 것들을 포함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정비 계획이었음 지구 단위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 지구 단위 계획이 어디에 포함된다? 정비 계획에 포함이 되도록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외에 자 대도시 시장 같은 경우는 따로 이 도시한테 정비구역 지정 신청하지 않습니다. 직접 정비구역을 지정을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많이 다뤄지는 영역은 아니고요. 항상 이 정비계획 수립하고요. 정비구역 지정은 묶어서 보셔야 돼. 따로 놓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재개발합시다. 이렇게 재건축합시다라고 제시했을 때 그래 그렇게도 좋아라고 하는 개념이 뭐가 된다? 정비구역의 지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정비구역 지정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등이 하도록 한다 해서 뭐 이거 정도로 끝이에요. 거의 이제 정비구역 해제에 나와 있는데 26회 때인가 25회 때이 문제가 나왔었는데 이건 벌이 될 문제고요. 일단은 지금 비교해서 우리 도시개발법 할 때는 도시개발구역지정 기본적으로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이렇게 봤었고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의 요청이라든가 동공기관 정부 출연기관의장의 30만 이상 지정 제한 등 하게 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국토부 장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이 정비사업이라고 하는 게 동네사업에 동네사업 해서 시군구청장이 이런 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가 정비구역 지정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요 정도까지 해서 이 파트는 뭐 이제 사실 문제 구성이 되면 상당히 까다로운 것들이 출제가 사실 됩니다. 좀 풀기 어려운 문제고요. 자, 본론 들어가서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안전 진단. 지금 한 2년 동안 안 나왔는데 안전 진단은 언제든지 중요 이슈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여기부터 가볼까요? 그 밑에 이제 그 재건축의 정의를 한번 볼까요? 재건축을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정비 기반시설 양호 노후불량 건축물 밀집 이렇게 우리 교재 344페이지 정사업 시행 중에서 하단부에 그 하나 둘셋네 번째 재건축을 보니까 정비 기반 시설 양호 노후불량 건축물 밀집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다고요. 해서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다른 건 필요 없고요. 바로 노후 불량 건축물이라는 요건을 충족을 해야지 재건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 그림 볼까요? 자, 정비사업 기본적으로 나타난다고요. 정비구역 안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그리고 이 정비구역을 지정하기 위한 전 단계로서 뭐가 필요하다? 정비 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이고 한편
재건축은요, 다른 정비사업과 다르게 노후 불량 건축물이라는 요건을 필수적 요건으로 삼고 있다. 자, 뭐 다른 것들은 여러 가지 요건이 있기 때문에 노후 불량 건축물이라는 개념이 그다지 큰 의미를 갖지는 않는데, 사실상 재건축의 유일한 요건은 뭐가 된다? 바로 노후 불량 건축물의 밀집해서 지금 이제 안전 진단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자, 이 재건축은 정비구역 안에서 시행되는 게 원칙인데 정비구역 밖에서 시행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좀 이따 확인하게 될 것이고요. 해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안전 진단의 의미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것이 노후 불량 건축물에 해당되는지 되지 않는지를 확인하는 과정. 이게 바로 뭐가 된다? 안전 진단. 그럼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다른 정비사업을 할 때는 안전 진단을 할 필요가 없어요. 재건축을 하고자 할 때는 정비계획 수립하기 전에 미리 어떻다? 안전 진단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안전 진단 결과 그 동네가 전반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 노후 불량 건축물에 해당이 된다라고 판단이 되게 되면 재건축을 위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요. 그다음에 정비구역의 지정이라고 하는 과정 등을 통해서 정비사업이 진행이 되게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안전 진단. 자, 일단 대상이 의무적 안전 진단하고요. 신청에 의한 안전 진단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의무적 안전 진단을 보니까 정비 기본 계획에서 자, 정비계획 수립 시기 정해놓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정비 예정 구역에 있어서 정비 예정 구역별 정비 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한대. 자, 볼까요? 기본 계획에서 뭘 정한다고요? 정비 계획 수립 시기를 정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정비 예정 구역의 계략적 범위를 정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재건축을 하려면 일단은 구역 지정을 해야 되고, 구역 지정을 하려면 그 전에 정비 계획을 먼저 수립해야 되고, 정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과정에서 필요한 개념이 뭐가 된다? 안전 진단해서 이렇게 정비 예정 구역별 정비 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하게 되면 이때 안전 진단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고요. 자, 또 하나가 이제 그 신청에 의한 안전 진단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자, 얘는 그래요. 자, 지금 정비사업은 기본적으로 정비구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정비구역 밖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개념을 잡을 때 이렇게 가야 돼요. 지금 정비구역이다. 얘기가 이만큼이 정비구역이다라고 했을 때 재건축은 정비구역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법조문에서는 정비구역 밖에서 시행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뭐냐면은 이 아파트 단지에 한두 동짜리 있나 봐요. 얘는 아직은 정비구역에 포함은 안 됐어요. 원래 정비계획 수립하려면 어때요? 정비구역을 지정하려면 기본계획부터 시작해서 정비 이런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돼. 그랬을 때옆 동네가 모두 정비구역이다 했을 때 같이 묻어서 사업 시행하는 것을 정비구역 밖의 재건축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 치고 신청 얘기 나와 있다고요. 바로 정비구역 밖의 재건축 등을 함에 있어서 우리도 같이 묶어서 재건축을 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거. 노후 불량 건축물임을 확인해 주세요라고 하는 개념이 신청에 의한 안전 진단 이렇게 해석합니다. 거기 상당히 길게 돼 있는데 원래 법조문은 4개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10분의 1이라는 숫자만 암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전 진단을 신청함에 있어서는 토지 등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만이 어떻게 할수 있다? 안전 진단 신청할 수 있다 해서 이 10분의 1은요, 지금까지 문제 구성할 때 3분의 1, 5분의 1 이런 식으로 틀리게 구성합니다. 이유는요, 법조문이 너무 길기 때문에 그 편을 다 옮길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옳게는 출제를 못하고 항상 틀리게 3분의 1, 5분의 1 이렇게 이제 출제를 하고요. 하여튼 수험생 입장에서는 뭐만 기억하면 돼? 10분의 1이라고 하는 거. 안전 진단의 신청을 위해서는 어떻다?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정리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문제를 굳이 출제를 한다면 괄호넣기 문제도 출제할 수 있어요. 그래서 괄호넣기에서 기역면에 들어갈 알맞은 숫자를 연결하셔. 이런 식의 문제 구성한다고 한다면 그때는 10분의 1, 10분의 1, 10분의 1. 총 4개거든요. 근데 어차피 다 10분의 1이야. 그리고 뒤로 갈수록 숫자, 뭐죠? 문장 길이가 겁나 길어져요. 그래서 일단은 안전 진단 영역에서 주요한 포인트 첫 번째 쟁점 10분의
4분의 1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두 번째, 비용 부담 얘기 나와 있어요. 자, 지금 안전 진단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의무적으로 시장 군수 등이 안전 진단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신청에 따라서 안전 진단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외울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케 할수 있다. 이 명제예요. 해서 개념을 해석해야 되죠. 자, 우리가 국가 지자체한테 세금을 냅니다. 세금을 내요. 해서 세금을 내는 이유는 알아서 잘 하는 얘기죠. 그런데 시장 군수 또 시군 구청장이 정비 계획 수립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손 들고 우리 동네도 노후 불량 건축물임을 확인해 주세요라고 얘기했다고요. 그럼 당연히 누가 부담을 해야 된다? 시장 군수가 부담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얘기하기 전에 알아서 저이 안전 진단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 어떻다고요? 빼먹고 안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때도 원칙적으로 시장 군수가 하는 게 원칙인데, 다만 멀쩡한데 노후불량 건축물 확인해달라고 돈 억수로 많이 들어간데 안전진단 신청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이때는 어떻다? 요청 한자에게 부담케 할수 있다. 해서 최근에 나왔던 질문에 이런 게 있었어요. 자,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은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서 자, 안전진단을 요청 한자에게 부담케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출제가 돼서 틀리게 뽑았어요. 근데 그런 문장을 보면 수험생들은 미쳐버려요. 수익자 부담은 또 뭐고 이렇게 간다고. 그러면 마지막 문에 오시면 된다고. 자, 요청 한자에게 부담케 할수 있다. 있다. 이것만 정확히 외우시면 됩니다. 해서 여기 이제 비슷한 게 어디서 한번 나왔냐면, 어디서 나오냐면 저기서 나와요. 국토기획법에서 자, 도시군관리계획 2반, 행정청만이 2반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전제 하에서 주민은 2반을 할수 없다. 근데 주민은요,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이라든가 지구단위계획, 그리고 산업, 유통, 개발, 지능지구 등에 대해서 제한을 할 수가 있다. 그때 나왔던 것이 이때 드는 비용, 자, 바로 제한되게 부담케 할수 있다. 이런 명제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내용은 우리 교재 앞쪽에 가서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앞쪽을 가서 자, 국토계획 내용 한번 확인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교재 기준으로는요, 몇 페이지냐면 311페이지인가요? 311페이지 가서 보시게 되면은 거기 이제 2반 파트 특례에서 2반의 제한이라고 해서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 지구 단위계 산업 유통 개발 지능지구 나와 있죠. 그리고 그 비용 부담은 누가 한다? 제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럼 똑같은 쟁점 관점에서 안전 진단에 드는 비용은 바로 요청한자에게 부담케 할수 있다. 이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 다시 돌아와서 344페이지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케 할수 있다. 똑같은 구조입니다. 이것도 제안하는 건 똑같기 때문에 구조 자체가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일 많은 쟁점이 되는 것이 제외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요, 정비 재건축을 위한 정비 계획을 수립하기에 앞서서 뭘 해야 되고 안전 진단 해봐야 된다고요. 안전 진단 결과를 보니까 이 동네가 전반적으로 노후불량 건축물이야. 그러면 재건축을 위한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구역 지정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노후불량 건축물이 아니야. 그러면 정비 계획 수립 안 하고 정비 구역 지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재건축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인데, 자, 지금 이제 안전 진단을 하기로 했어요. 그 동네에 대해서. 그런데 그 동네 건물 중에서 일정한 경우 아예 안전 진단 대상에서 제외한다라고 돼 있어요. 해서 개념 키워드를 일단 그렇습니다. 붕괴 나와 있죠. 사용 금지 나와 있습니다. 그 진입 도로 이런 표현 나와 있습니다. 예, 이런 경우에는 결론이 뭐냐? 안전 진단에서 제외한다. 의미는 이렇습니다. 자, 어떤 동네 노후불량 건축물인지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 안전 진단을 하려고 보니까 이미 붕괴가 돼 버렸습니다. 그럼 뭐 본드로 붙여가지고 안전 진단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안전 진단을 실시할 실익이 없죠. 두 번째, 사용 금지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용 금지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아직 무너지진 않았는데 그냥 오늘 내일 하는 거지. 바람 불 때마다 흔들흔들해. 그러면 이때는 어떻다? 안전 진단 실시할 실익이 없습니다. 세 번째가요, 바로 진입도로. 이건 어떤 경우냐면 우리가 정비 사업을 함에 있어서 자, 바로 진입도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일정한 건물 등을 매입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 아파트 단지 앞에 통로가 너무 비좁아서 멀쩡한 주택인데 같이 끼워서 이렇게 재건축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안전 진단을 실시할 실익이 있다 없다? 없다.
있었다라고 해서 의미는 그렇습니다. 이미 무너져 버렸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거나 또는 무너뜨리려고 할 때는 굳이 이때는 다 안전 진단을 실시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자, 수험생 입장에서는 붕괴 사용 금지 진입 도로는 쉬운 것이고 실제 출제위원들이 장난치는 것은 시장 군수가 인정하는 것 요걸 가지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것 이렇게 계속 장난을 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정비사업은요 기본적으로 동네 사업이라고 그랬어요. 정비구역 지정만 시도지사가 나오고 나머지는 대부분이 다 누가 한다고요? 시장군수 또는 시군구청장이 다 담당을 하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붕괴 사용금지 진입도로 중요한 포인트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것 이게 하나의 포인트가 되게 될 것이고 마지막 쟁점으로서 자 붕괴 사용금지 진입도로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것다 외워놨어. 근데 이렇게 나온 경우 있어요. 붕괴 사용금지 진입도로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안전 진단 실시 대상이다. 틀렸죠? 안전 진단 제외 대상이다 해서 원래 이제 안전 진단 제외 대상은 총네 개가 있게 되는데 하나는 낼 수가 없을 만큼 길게 구성이 돼 있어요. 한 번도 시험에 안 나오고 요세 개만 가지고 주구장창 우려먹어요. 그래서 장난칠 때 시장 군수가 인정하는 것요 표현 대신에 시 도지사가 인정하는 것 장난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시장 군수가 인정하는 것까지 옳게 표현해 놓고 마지막에 안전 진단 실시 대상에 대해서 허를 찔러요. 해서 뒤에서 말장난하는 것들 좀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전 진단 영역은 사실 세 가지예요. 자, 10분의 1, 그다음에 비용 부담, 요청 한적에 부담케 할수 있다. 그리고 가장 많은 지분 구성한 게 붕괴 사용 금지 진입도로 시장 군수가 인정하는 거 제외 대상이다라고 하는 거 요렇게 해서 안전 진단 정리해드렸고요. 해서 만약에 이렇게 안전 진단 결과 정비 다잘 됐다라고 했을 때 이때 바로 정비구역 지정 이루어지게 될 테고 그때 가서 원칙적으로 뭐가 가능하다? 재건축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 외에 자 지금 정비구역 밖에 재건축을 하고자 할 때도 일단은 뭐는 거쳐야 돼? 안전 진단은 거쳐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같이 묶어서 바로 재건축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만 이 재건축 안전진단이라는 개념은 어디에서만 소용되는 개념이다. 바로 재건축하고만 연계가 되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겠고요. 자, 이제 정비구역 지정의 효과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이제 344페이지. 자, 크게 보니까 정비사업 시행 오른쪽 페이지도 정비사업 시행 도시공권리계획 의제 그리고 개발 행위 허가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주제로 되어 있어요. 자, 요걸 보려면 먼저 도시개발법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고 갈까요? 우리 앞에서 공부하실 때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효과라고 해서 여러분 교재 기준 330몇 페이지야? 자,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효과 329페이지인가요? 329페이지를 가서 보시게 되면은 자, 도시개발구역 지정 효과 총세 가지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시개발구역 지정되면요,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시행된다. 바로 비교할 기회잖아요. 지금 정비사업은 정비구역 밖에서 시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구역 안에서만 시행할 수 있다. 두 번째, 자, 도시공권리계획 의제 좀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도시개발구역 도시적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근데 다만 취약점이었을 때는 어떻다? 그러하지 않아서 요즘에 잘 출제 안 하고 있고요. 세 번째가 개발 행위 허가 등 관련해서 허가상 허용상 비교해서 암기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의 건축 공자 그다음에 토지 분할 그다음에 경작지서 관상용 종목의 임시 식재 그리고 허가 받은 상의 변경 이렇게 네 가지는 어떻게 해라 허가를 받아라 이에 비해서 재보고 재난수습이라든가 경작 이런 것들은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크게 도시개발구역지정의 효과를 보셨거든요. 다시 돌아와세요. 자, 344페이지 정비구역 지정의 효과를 보게 되면 큰 그림만 먼저 가십시다. 정비구역은 기본적으로 어디서 한다? 구역 내 정비사업은 정비구역 내에서 시행되는 게 원칙. 그게 첫 번째 효과. 두 번째가 도시군 관리계획 의제 나와 있죠? 오른쪽 페이지. 세 번째가 뭐가 있어? 개발 행위 허가 나와 있죠? 해서 뒤부터 먼저 날려버리겠습니다. 거기 이제 개발 행위 허가. 여러분 교재 345페이지를 보게 되면 바로 정비구역 안에서 자 금지된 행위. 기본적인 개념이 건축물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 용도 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그리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외에도 종목의 벌초 시제가 금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다고요? 이렇게 7개 행위 원칙적으로 금지를 시켜놓고 허가와 허용으로 구분을 하게 되는데, 허가상이요, 외울 게 건축물의 건축, 그 다음에 토지 분할, 그리고 경작 지에서 관상용 종목의 임시식재, 허가받은 상의 변경, 이렇게 네 가지가 허가상. 그리고 허용상으로서는 뭐가 있을까요? 허용상으로 봐서는 재목재는 숲, 경작 뭐 이런 것들이 존재합니다. 즉 도시 개발 구역에서의 어떤 개발 행위에 대한 규제하고 정비 구역에서의 개발 행위에 대한 규제는 동일한 구조로 되어 있다. 이렇게 가시는 거라고 해서 문제 내는 거 보면 한 번은 도시 개발 부분 냈다, 한 번은 정비 부분 냈다, 왔다 갔다 하면서 마치 전혀 다른 문제처럼 얘기를 하는데,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에서 이 규제 내용이 다 똑같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 봤고요. 그 다음에 또 논의를 해볼수 있는 것이 여러분 교재 344페이지 처음부터 이제 정비사업 시행부터 가, 거기 자 345페이지 자 도시군 관리계획 의제 하나 맞아볼까요? 저기 보면은 정비구역은 지구 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런 명제 나와 있는데 시험에 안 나와요. 이게 이제 법조문이 구질구질합니다. 그래서 법이 개정되고 이런저런 과정에서 문장이 깔끔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도시개발구역도 원칙적으로 지구 단위계획구역으로 봤었고요. 정비구역도 지구 단위계획구역으로 보는데, 문제는 우리가 수험생 입장에서 시험에 나오는 거 정리하기도 벅차단 말이야. 무시하시고 다시 돌아가서 344페이지 바로 정비사업의 시행이라는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우리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이루어지듯이 기본적으로 정비사업은 어디서? 정비구역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개설 보니까요, 정비사업은요, 정비구역 안에서 시행한다. 근데 이제 예외 나와 있네요. 가로주택정비사업은요, 가로구역 내에서 시행을 하게 된다. 좀 이따 이제 가로구역은 따로 이제 설명을 한번 드리겠고, 하나 더 재건축사업은 계속 아주 잘 설명을 드렸지만은 정비구역 안에서 시행되는 원칙인데, 정비구역 밖에서 시행할 수 있다. 요렇게 자 기억을 해 주셔야겠고요. 자, 그래서 거기 정비사업의 종류가 6개가 나열이 되어 있어요. 이 정비사업의 종류는요, 이 공법 영역에서도 출제가 되지만은 어디에서도 출제가 되냐면, 부동산 학개론 영역에서 부동산 개발론 할때 재개발의 한 유형으로서 정비사업을 예시하고, 요거 27회 때 한번 출제가 됐었죠. 그 전에도 한번 출제가 됐었고, 그리고 27회 때 이제 출제되고 나서 많은 수험생들이 자 출제 오류 시비를 걸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내용이에요. 근데 사실은 뭐라고 시비를 걸기가 좀 애매한 게, 이미 과거의 부동산 학개론 영역에서 도시 환경 정비사업의 정의를 묻는 문제가 이미 출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재가 이제 정상적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미 출제가 됐던 영역들 커버를 하셔야 되는데, 이게 이제 그 부동산 학개론 스님들이 공법까지 공부하기는 더럽게 하기 싫거든. 그래서 웬만한 이제 그 학개론 교재에는 많이 빠져 있어요, 그게. 정비사업 종류 자체. 그러니까 수험생 입장에서는 배신당한 그런 느낌이죠. 근데 이제 기출문제를 분석을 하게 되면 몇년 되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도시 환경 정비사업 물어봤던 게. 그리고 이번에 주거환경 관리사업 인가가 출제가 됐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용어의 정의를 갖고 물어보는데, 일단은 6개가 있는데 뼈대를 잡으셔야 돼요. 6개를 줄줄 알면 참 좋겠지만은 제일 중심축이 되는 것은, 전통적으로 유명한 정비사업이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해서 자, 요거는 옛날에 달동네 개선사업으로 불렀던 거예요. 그래서 산이 있습니다. 제일 산동에서 확 쓸어버린 사업을 가리켜서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라 부르게 될 것이고요. 두 번째가 재개발 사업입니다. 그래서 법에서 정의할 때는 정비 기반 시설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일지. 그래서 산동네 중에서 한 중턱에서 시행되는 사업을 뭐라고 합니다? 재개발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평지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을 뭐라고 합니다? 재건축이라고 부르게 돼요. 해서 재건축은요, 정비 기반시설 양호 노후불량 건축물 밀집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노후불량 건축물의 요건 요거 하나만 가지고 재건축 여부를 판단한다. 그래서 안전 진단이라는 개념이 필요했던 것이고요. 자, 그래서 정비사업의 종류 6개 중에 3가지, 주거 환경 개선, 주택 재개발, 그리고 주택 재건축, 이게 전통적으로 쭉 있어 왔던 정비사업의 유형입니다. 예, 그런데 자, 지금 재개발을 가지고 예를 들게 되면 서울시에서 주로 문제가 됐던 사안들인데,
우리가 이제 그 부동산 학개론 그 공부하다 보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하향 여과, 상향 여과 이런 게 있다고. 굳이 주택 재개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굳이 해석을 하면 상향 여과가 될까요? 형편 좋은 놈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 낡은 동네 다 쓸어버리고 새롭게 들어가 살게 되는 거. 이게 바로 상향 여과가 될 거란 얘기죠. 그래서 이 재개발, 자, 상향 여과 이게랑 같이 맞물리는 건데, 자, 과거에 재개발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거? 뭐 아파트를 분양하게 되어 있다. 아파트를 재개발을 통해서 관리 정비를 통해서 아파트를 분양을 한다고요. 근데 거기에 원래 살았던 원주민들이 이 아파트에 입주하는 비율이 10%가 안 됐습니다. 어느 동 서울에서 이게 문제가 됐다고요. 해서 이런 식이죠. 어떤 지역이 재개발 구역이야? 정비구역 중에서 재개발 구역이야? 그러면 기존에 재개발 구역이 지정되면 기존의 토지, 자, 물건, 주택을 갖고 있던 분, 낡은 집을 1억짜리 물건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 재개발 구역 지정되고 등등등 기대이익 때문에 1억 5천까지 올라갔다 하십시다.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조합에서. 자, 이 1억 5천에다가, 5천만 원만 더 하시게 되면, 5천만 원, 5천만 원을 공사비로 분담을 하시게 되면은, 자, 3억짜리 아파트를 주겠다라고 하는 이런 식의 논리 구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5천만 원만 있으면 1억을 더 버는 거야. 근데 이 살고 있는 분들은 5천만 원이 없어. 5천만 원 있는 분은 이 동네 안 살아. 그래서 실질적으로 다 외지인들이 투자해서 외지인들이 이 개발 이익을 다 먹는 이런 게 이제 재개발의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자, 이 재개발을 바꾸자라고 해서 만들어진 것이 주거환경관리사업이야. 그래서 이 주거환경관리라는 기본 논리구조는 재개발해야 될 지역입니다. 재개발해야 될 지역, 그래서 아파트 지어서 분양을 해야 되는데, 원주민 다 쫓아내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게 되니까, 이렇게 하지 말자. 해서 어떻게, 자, 시에서, 시군구에서, 자, 도로 확장해주고, 뭐 공원도 좀 만들어주고, 등등등. 그리고 알아서 자기 집은 자기가 뜯어 고치는 방식. 그래서 새롭게 집을 지어서 분양하는 방식이 아니라, 자기가 알아서 집을 뜯어 고치는 방식. 이것을 이제 이걸 자가개량 방식이라 부르게 되는데, 요런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원주민들을 쫓아내지 말도록 하자라고 하는 개념이 주거환경관리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주거환경관리사업 보니까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 이런 표현 나왔죠? 단독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 기반 시설과 공동 이용 시설의 확충을 통해서 주거환경 보호전 정비 개량하는 사업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뭐 단독 그다음에 다세대 뭐이 정도까지만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뉘앙스가 필요해.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쟁점들을 삼게 되는데 일단은 주거환경 관리하고 나중에 이제 헷갈리는 공부하다 보면 주거환경 개선이라고 하는 거요두개 용어가 헷갈려요. 그래서 주거환경 관리하고 주거환경에서 어떤 게확 쓸어버리는 거냐라고 했을 때 용어를 면밀히 보면 자 개선 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를 악으로 인정을 하는 겁니다. 쓸어버리겠다 이런 얘기예요. 이 입에서 주거환경 관리라고 했을 때이 관리라고 하는 개념은 과거를 다 없애버리진 않겠다 이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자 주거환경 관리가 원래 재개발해야 될 적에 아파트 분양하지 않는 방식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런다? 주거환경 관리 사업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총점 4개 보셨어요. 주거 환경 개선 보셨고요. 재개발, 재건축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원래 재개발할 지역에다가 단독 다세대 이런 표현 들어갔을 때 주거 환경 관리라고 해서 아파트 지어서 새로운 투자자 모으지 않는 거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로주택 정비사업 나와 있어요. 자, 지금 아까 정비사업은 어디서 한다고요? 정비구역 내에서 한다고 그랬어요. 재건축은 어디서 합니까? 정비구역 내에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데 같이 묶어가지고 정비구역 밖에 재건축도 가능하다. 근데 정비구역 밖에 재건축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바로 옆 동네까지는 뭘로 묶여 있어야 돼? 정비구역으로 묶여 있을 때 정비구역 밖에 재건축이라고 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옆 동네에 일정 규모의 정비구역이 없다라고 하면 재건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예 없습니다. 애초에 정비계획 수립해서 구역 지정하지 않는 이상 엄청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이러지 않는 이상 재건축을 할 필요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온 얘기가 복잡다단한 뭐 정비계획 수립이니 구역 지정 이런 거다 빼버리고 그냥 간단하게 재건축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개념. 이게 바로 뭐가 된다? 가로
주택 정비 사업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로 구역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그냥 도로로 둘러싸인 1단의 땅 덩어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가로 구역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우리가 자 블럭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다음 블럭까지 걸어가서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이게 이제 소위 가로 구역에 관한 부분이고요. 이 가로 구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건축 사업을 이름하여 뭐라고 한다? 가로 주택 정비 사업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은 정비 기본계획, 정비 계획, 그다음에 정비 구역 이런 조항을 아예 적용하지 않는다 해서, 다만 전반적인 규제 양식 자체는 뭐와 유사하다? 재건축과 아주 유사하게 규제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렇게 봐야겠고, 27회 때는 이제 소위 가로 구역 이 정의 등을 가지고 문제 구성이 한번 이루어졌는데, 그건 나중에 기본서 가지고 공부를 하시겠고, 해서 지금 정비 사업 중에서 주거환경 개선, 주거 환경 관리,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가로 주택 정비사업까지, 그리고 해석을 하면은 얘들은 다 주택과 관련되어 있는 거야. 해서 우리 용도 지역, 도시적은 주상 공동으로 구분을 하게 되는데, 자, 따로 용 그런 표현을 쓰고 있지 않아도 주거 환경 개선, 주거 환경 관리, 그다음에 재개발, 재건축, 그다음에 가로 주택 정비사업까지 이 5개 모두 주택과 관련이 돼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남아 있는 정비사업이 도시 환경 정비사업. 용어의 정의는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으로서 이런 표현 나와 있죠. 그냥 그 뉘앙스로 가셔야 돼. 상가 재건축, 공장 재건축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바로 도시 환경 정비 사업이라고 부르게 된다.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자 일단 사업 종류에 관한 개념 확인을 해 보셨습니다. 그래서 자 과거의 문제 구성 한 10년 전에 많이 나왔던 건 거의 재개발 재건축하고 도배를 하다가 최근에 뭐 학개론까지 묶어서 주거 환경 관리니 또는 주거 환경 개선이 이런 것들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요거는 뒤에서 그 국토개혁법으로 치면 용도적 비슷한 개념이야. 해서 뒤에 이런저런 용어들이 나올 때이 기본 개념이 세팅이 돼 있어야지 각각의 법조문을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요. 그다음 그 페이지에서 중간에 시행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어요. 해서 시행 방식 16회 때 구성이 됐고요. 벌써 10년 넘었네요. 20회 때 구성이 됐습니다. 자, 7년 전인가요? 요는 자, 얘는 자주 내지 않아. 15년 역사에 두번 나왔었고요. 그렇다고 공법을 워낙 시험 범주가 넓은데 안 하긴 또 찜찜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비사업 종류 6개 외우시고, 그리고 각각 시행 허용되는 방식과 금지되는 방식을 다 외운다는 것은 불능에 가깝습니다. 안 된다고요. 외워야지 한다고 해서 외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 이렇게 복잡한 영역은 진짜 복잡한 게 이거잖아요. 6개에다 또 경우수가 몇 개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되는 걸 외우는 게 아니라 법에서는 되는 것만 규정하고 있어요. 거꾸로 공부하실 때는 안 되는 것만 외우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미리 교재 작업 해놨는데, 자, 보십시다. 정비법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시행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관리 처분계획 방식입니다. 아파트 지어서 분양하는 방식을 가리켜서 관리 처분계획 방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하나만 더. 우리가 이제 정비법을 보게 되면 환지 방식이라는 표현이 나올 때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도시개발법 규정을 준용한다. 즉 도시개발법 규정을 그대로 갖다 쓰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험용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은 바로 환지 방식하고요. 관리처분계획 방식 이렇게 정리가 돼야 돼. 그래서 아파트 분양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을 관리처분계획 방식, 토지를 분양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을 뭐라고 한다? 관리처분계획이라고 하자. 환지계획이라고, 환지방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외울 건안 되는 걸 외우는 거야. 해서 지금 제일 첫 번째 논의 포인트, 주거 환경 관리사업.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관리처분계획 안 되죠? 주거 환경 관리사업은 앞에서 재개발이 관리처분계획이 되는데, 관리처분을 하다 보니까 원주민 다 쫓아내. 그래서 안 되겠다. 아파트 집 분양하지 않겠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거 환경 관리사업은 가장 중요한 방식인 관리처분계획 방식을 채택할 수 없다. 지금 정비사업은요, 6개인데 그중에서 유일하게 관리처분계획 방식이 허용되지 않는 것은 바로 주거 환경 관리사업. 이름은 관리가 들어가는데 이 관리처분계획 방식을 채택할 수 없다. 요거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추가 환지 방식이라고 그랬어요. 자, 토지 분양하는 방식으로 채택할 수 없는 거 바로
첫 번째가 주거 환경 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거 환경 관리가 뭐라고 그러세요? 기존의 토지 소유자가 스스로 자 집도 고치고 시에서는 도로 좀 확정해주고 이렇게 하는 사업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런다? 바로 자가 관리 방식 또는 주거 환경 관리 사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 다땅 합쳐서 사업 시행한 다음에 토지로 분할해주는 뭐를 환지 방식은 채택할 여지가 없다. 이렇게 가야 되죠. 해서 좀 환지 방식 안 되는 거, 그것이 뭐가 있다 했을 때 주거 환경 관리 사업 일단 정해졌어요. 해서 자, 그리고 남아있는 거 이제 재건축과 가로 주택 정비 사업을 보시게 되면 환지 방식 안 된다라고 돼 있어요. 자, 환지가 뭐야? 사업 시행하고 나서 사업 시행하기 전에 땅을 다 모두 모아서 일정한 사업을 하고 나서 다시 토지로 분배해 주는 방식을 가리켜서 뭐라 부른다? 환지 방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근데 재건축이 뭐예요? 재건축이 기존에 있는 아파트 다 때려 부수고 거기다 새로 지어서 아파트 분양해 주는 방식이란 얘기지. 그러면 자, 재건축은 환지 방식이라는 개념이 성립할 여지가 있다 없다? 없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재건축은 환지 방식을 채택할 수 없다. 이렇게 갈 것이고, 그리고 나서 가로 주택 정비사업은 아까 설명드릴 때 마치 재건축과 거의 대등하게 규제를 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에 있어서 환지 방식이 되지 않듯이 바로 가로 주택 정비사업에 있어서도 환지 방식을 채택할 수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해서 지금요, 자, 여기서는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두번다 나왔던 것이 다음 중 정비사업 시행 방식 틀린 걸 고르죠. 이렇게 구성을 했다고. 그럼 현행 법조문 체계 하에서 첫 번째 찾아볼 게 뭐냐면은 주거 환경 관리를 찾으셔야 돼. 지문을 읽으시면 안 되고 무조건 주거 환경 관리를 찾아봐야 돼. 지문 중에 주거 환경 관리라는 표현 앞에 뭐 들어가면 안 돼. 환지 들어가면 안 되고 관리 처분이라는 표현 들어가면 안 된다. 이렇게 가는 거죠. 해서 주거환경관리 앞에 관리처분 또는 환지라는 표현 들어가면 이건 틀린 표현 이렇게 가는 거야. 만약에 주거환경관리가 지문에 없다 또는 있어도 이 관리처분이나 환지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지 않다라고 하면 그다음 찾아볼 게 뭐라고요? 재건축사업을 찾아봐야 돼. 재건축 앞에 뭐 들어가면 안 돼? 환지 들어가면 안 된다. 그리고 그도 없으면 또뭘 찾아봐야 돼? 자, 가로 주택정비사업을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앞에 뭐 들어가면 안 된다? 환지 들어가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문제를 풀어가시는 거야. 해서 지금요, 되는 걸 외우는 게 아니라 안 되는 것만 외우시게 되면은 문제를 다 풀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해서 이렇게 해서 지금 뭐를 가지고 정비사업의 종류, 대상 지역하고요, 시행 방식까지 정리를 해 드렸습니다. 끝난 게 아니고요. 오른쪽 페이지 가면 자, 용어의 정의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해서 우리가 이제 재건축 같은 경우 이렇게 봤었죠. 정비 기반 시설 양호하고 노후불량 건축 밀집. 자, 재개발은 정비 기반 시설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 밀집. 그다음에 주거 환경 개선은요,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 단적으로 거주하고 있고 정비 기반시설이 극혈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 과도하게 밀집 이런 표현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통적으로 노후불량 건축물 이게 사실상 정비 사업의 기본 요건입니다. 그래서 그럼 노후불량 건축물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게 된다고 해서 여러분 교재 오른쪽 페이지 345페이지에 노후불량 건축물 나와 있죠. 해서 안전사고에 우려가 있는 건축물 이런 표현 나와 있죠. 요거 하나만 외우시면 돼. 원래 노후불량 건축물의 종류는요, 이 정비법을 찾아보게 되면은 한 10개 정도 있어요. 근데 그게 A4용지로 한 2페이지, 3페이지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요건들이 7줄, 8줄이야. A, B, C 3개 요건을 모두 갖추면 노후불량 건축물 이렇게 표현한다고 해서 우리 객관식 시험에서는 그런 질문을 출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해서 이 노후불량 건축물 딱 하나만 출제가 돼요. 안전사고. 이것만 주구장창 출제가 되죠. 이것만 주구장창. 근데 얘는 답이 아니야. 항상 틀린 걸 고르실 때 옳게 내는 질문. 바로 안전사고에 우려가 있는 건축물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될 것이고요. 그럼 이제 주로 답을 뽑는 영역이 뭐냐라고 했을 때 소위 정비 기반 시설하고 그다음에 공동 이용 시설을 비교하는 것이 자 주된 출제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두개 아니면 앞에서 우리 논의했던 정비 사업의 정의 있었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답을 구성을 해요. 해서 지금 이제 결과적으로 정비 기반 시설과 공동 이용 시설을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요. 자 그냥 가시면 힘드니까 우리 기반 시설이라고 하는 개념 앞에서 공부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자 공부한 적이 있어요. 어디서 했더라 했을 때
바로 어디에서? 자, 국토기획법에서 공부하셔서 몇 페이지 가서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자, 여러분 교재 몇 페이지 가서 보시냐면은 320몇 페이지? 3페이지인가요? 네, 323페이지를 가서 보시게 되면은 개발 밀도 관리구역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발 밀도 관리구역 이렇게 돼 있어요. 해서 자, 우리가 개발 환경 집중에 따라서 기반 시설이 부족하고 설치가 곤란한 지역에 대해서 지정하게 되는 거. 이게 바로 개발 밀도 관리구역. 뭐가 부족하다고요? 기반 시설. 그래서 구체적인 항목을 보니까 기반 시설의 대표값 도로와 상하수도. 이게 대표값이죠. 그래서 도로 상하수도. 거기서만 이제 추가적으로 학교 2년 20%. 이게 바로 개발 밀도 관리구역 지정 기준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개발 밀도 관리구역 지정되면 용적률 50% 강화 적용 이렇게 돼 있어. 세개 외우시는 거예요. 부족하고 설치 곤란. 무엇이 기반시설? 기반시설이 모였을 때 도로 상하수도 학교 2년 20%. 그리고 용적률 50% 강화 적용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뭐가 된다? 바로 개발 밀도 관리고요. 이거 왜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기반 시설의 대표 값은 뭐가 된다? 도로와 상하수도다. 예, 그리고 학교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돌아오셔서 우리가 지금 뭔 얘기하다가 자, 정비 기반 시설이라고 하는 교재 345페이지 보시면서 확인해 볼까요? 해서 345페이지에 보니까 자, 정비 기반시설 나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기반시설이 도로와 상하수도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되면 빨간 기반시설, 파란 기반시설, 정비 기반시설 모두 뭐부터 시작해야 돼? 도로와 상하수도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도로 있죠? 그 다음에 상하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살을 붙여가야 돼. 도로 있으면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주차장 되겠습니다. 근데 이때 법에서는 이 주차장을 공용주차장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상하수도 등과 연계되는 개념이 공동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땅 밑에 큰 구멍 파가지고 이런저런 관들을 다 쳐넣는 것을 가리켜서 공동구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공원 이렇게 해서 지금 논의 포인트 공용주차장, 공동구, 공원이라고 하는 것은 공짜 돌림이야. 그러나 공동이용시설이 아니라 뭐로 분류하고 있다? 정비 기반 시설로 분류를 하고 있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 그래서 그 외에도 그 뒤에 뭐 이제 예시 값으로서 녹지라든가 하천 공공공직, 광장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시험에 나왔었거든. 근데 그걸 외우면 안 돼. 그저 기본 축을 정확히 잡으셔야 돼. 도로, 상하수도, 공용주차장, 공동구, 공원 이렇게 외우시고 다만 문제를 풀어가실 때는 100% 외운 게 딱딱 떨어지지 않는다고요. 그렇다고 외울 양을 늘린다고 해결되지 않아. 다 비슷한 성격들을 갖는 것이다 라고 감을 잡으셔야 되고 이에 비해서 공동이용시설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터, 공동으로 사용하는 마을회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작업 이런 표현 나와 있고요. 그 밖에 자 공동으로 사용하는 굿판장, 공동으로 사용하는 세탁장, 공동으로 사용하는 화장실, 그다음에 뭐 수도 뭐 이런 것들이 있네. 그다음에 노후유재시설 이런 것들을 예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시험용으로는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을 비교하는 게 출제가 되는데 실제 수험생 입장에서 공부하실 때는 정비기반시설이 됐든 공동이용시설이 됐든 둘 중에 하나를 정확히 외우는 게 필요합니다. 보통 수험생들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다 보면 시험장에서 시험지를 볼 때는 다 반가운 얼굴들이야. 근데 분류가 안 돼. 그래서 욕심을 줄이시고 둘 중에 하나를 몰빵을 하셔야 돼. 그래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용어의 정의 가지고 시험 문제 구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정비구역청의 효과라서 기본적으로 정비사업 시행해서 가로 주택청사무 가로구역이라고 예외를 뒀었고요. 재건축은 정비구역 밖에서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정비사업은 정비구역 안에서 시행이 되게 된다. 그리고 관련한 개념으로서 노후 물량 건축물 안전사고
정비기반시설, 도로, 상하수도, 공용주차장, 공동구, 공원, 특히 공짜돌림 세 가지 절대로 공동이용시설에 속하지 않는다. 그리고 앞에서 공부했던 것 중에서 개발행위 관련해서 자 허가상, 건축물의 건축, 토지 분할, 경작지에서 관상용 종목의 임시식재, 그리고 허가 받은 상의 변경, 이렇게 네 가지가 허가상, 나머지 재보고 전환수습, 그다음에 경작 뭐 이런 것들은 허가를 요하지 않는 행위다 해서 이렇게 해서 정비구역지정의 효과 등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346페이지 시행자 등에 관한 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